컨셉을 정하라고 그때 하셨는데 그때 좀 야해 보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화려해 보인다고. 근데 그러면 그 프로필 촬영할 때 좀 화려하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맞아. 좀 단아하게? 아니 아니야. 화려하게. 화려하게. 이번 NSM 쇼핑에 세 명 애가 붙어 있어. 정확한 있어요. 얘가 얼마 전에 자기소개 시험 보러 왔는데 바지를 입을까요 말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그 이제 스타일리스트 했던 아이거든. 백화점 VVIP 스타일리스트 했던 아이인데 기본적으로 되게 보이시하게 생겼어. 외모도 보이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삐쩍 말랐다는 느낌이야. 상체는 말랐는데 하체는 약간 통통해져 있고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되게 보이시한 느낌이야. 그래서 선생님 내가 치마를 입으면 계속 안 어울린다는 거야. 내가 치마를 입으면 별로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얘가 지난번 NS에 떨어졌었어. 그래서 선생님 내가 그때 바지 입어서 떨어진 거 아닐까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난 너라면 바지 입는다. 마지막 그 심지어는 옷을 고르고 두 개 중에 선택을 못해가지고 끝까지 연락이 온 거야.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근데 난 너랑 바지 고른다. 왜냐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보이시고 중성적인 매력이 있는데 러블리한 그녀들과 비교했을 때 얘는 무조건 지 매력은 난 없다라고 보거든. 태생적으로 보이시한 애를 보이시한 느낌인 아이가 이길 수는 난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니 누가 봐도 여성이야. 여성 여성이야. 그냥 여성 여성. 그리고 이란 이목구비가 너무 예뻐. 그냥 누가 봐도 예뻐. 근데 예쁘다고 계속 붙는 건 아니야. 계속 떨어졌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얘는 이란 아이 예쁘지 않아. 되게 보이시하게 생겼어. 근데 얘는 그냥 보이시한 게 이 아이의 매력인 거야. 약간 시크도도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그럼 얘는 그렇게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리고 누가 봐도 여성 여성, 말투도 여성 여성, 행동도 여성 여성, 머리도 단발머리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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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야. 이런. 넌 여성 여성으로 가야 된다. PT도 억세게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넌 PT도 억세게 하지 말라 그랬어. 나는 내 매력의 A인데 B를 쫓아가는 건 바보 같은 거라고 생각해. 내가 예를 트로트를 잘 부르는 가수가 뭐 예를 들어서 발라드를 잘 부르는 가수를 이길 수 있을까? 모든 장르를 다 잘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성악을 잘했다고 해서 얘가 트로트를 잘할까? 이건 아니라는 거지. 물론 정말 천재적인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서. 근데 얘는 트로트는 얘가 1인자야. 그럼 난 트로트로 가야 된다는 거야. 난 내가 화려한데 굳이 이거 나는 약간 단아하게 갈 거고 단아하게가 안 되는데 뭘 단아하게 가냐 이거지 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컨셉은 나의 이미지야. 이걸 벗어날 필요는 난 전혀 없다라고 봐. 왜냐하면 이게 싫으면 난 안 뽑는 거야. 그리고 시험에서 예전에는 두세 명만 뽑았었어. 이제는 막 NSM 지난번에 14명 뽑았었잖아. 네, 이번에 15명 올라갔는데 반은 뽑을 거야. 그러면 섹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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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어떡할 거야. 다 섹시하면 막 여성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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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더 어떡할 거야. 다 나눠야 돼. 팀을 식품이랑 뭐 주방이랑 패션이랑 이미용 파트를 다 나눠야 돼. 어디 있었어? 이미용이 다 지금 패션으로 갔잖아. 이미용이 아니니까 어울리지 않잖아. 뭔가 패션에 어울리냐. 근데 키가 크진 않아. 근데 자파가 어울릴 수 있거든. 나는 자기 이미지로 간다고 생각해. 그거를 굳이 내가 다다한 걸로 가겠어. 이거는 나쁜 배팅이지. 오케이?